처음에 여기 올 때,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제목조차도 모르고 왔어요. 단지 그냥 전화번호 하나만 누구한테 이렇게 알고서는 여기가 울산에 있는 곳인지, 아니면 뭐 저기 부산에 있는 곳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오게 된 그런 계기가 어느 날 제가 거울 속에서 저를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아니고 무슨 괴물이 이렇게 저를, 어떤 여자긴 여잔데 도무지 저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척이나 그때 그 당시 2개월 동안에 한 5kg가 찌면서, 찌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붓는 그런 어떤 증세가 있고, 친구 이제 호숫가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그런 언덕인데도 그걸 쫓아가는데 굉장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었는데, 마침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건강상에 좋은 곳이라는 말만 듣고서는 하루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서 그냥 운전하게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한 일주일 그냥 머물다 갈까 하다 했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다 운영을 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주일만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냥 있다가 만약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원치 않으면 일주일 만에 가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그냥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왔는데 보니까 3일 만에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로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있다가 다시 또 보니까 아직도 저희 남편이 지금 한 7년째 이제 뇌졸중으로 다니나가지고 전혀 일급 장애자로서 갔다가 이제 의심을 못하고 면회조차 안 되는 그런 그 와중에 정말 하나의 위기를 갖다 기회로 삼아가지고 한 2주 더 있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6주가 됐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양 박사님께서 기도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찬 그런 어떤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강의,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는 어떤 현대적인 그런 어떤 그 저기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은 그런 영과 육의 어떤 그 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강의가 너무나도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이 목의 성대가 이렇게 오므렸다 펴졌다 하는 것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열려져 있는 상태로다가 이렇게 되어 나와요. 이건 뭐 치유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이 기능상으로다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정 노래가 하고 싶으면은 뭔가 가가지고서 어디 전문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가수들이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 가성 비슷하게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는데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주면서 그렇게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올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지휘자가 바뀌었는데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는 나름대로다가 거기서 이제 한 사람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면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소리 가지고는 도저히 테스트가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갈때 그러면 가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성가대, 정말 제가 성가대를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 대신에 좀 우러나오는 그런 그 성과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곳에 온지 3일 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찬송하시는 거, 이제 찬양하시는 거 이제 같이 하는데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그러고서는 뭐 천주교든 아니면은 또 예수를 또 이렇게 하시든 뭐 어떤 무슨 교든 간에 정말 하느님 똑같으신 분이시고, 어디 이 절에 가도 또 절에 없이도 또 이제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말 이제 부서를 하고서는 거기다가, 아,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절 쪽으로다가 하시면은 외면하시면서 조금 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탁 외면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럴 때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굳이 그냥 신음기색 하시지 마시고 절에 가면 가는 데로다가 어느 곳에든지 임하시는 그분께, 그분이 부처님이 갔다 하느님을 보이시면 갔다 그곳에서도 같이 절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도 여기 오면서부터 같이 이제 찬양하고 같이 그러는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계속 부르는데 이 삐사리 나듯이 갔다가 이상한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러면서 점점점점 더 아름답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목소리가 예전보다도 더 튀어져가지고 그전에는 뭔가 걸린 듯이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상당히 좀 제가 듣기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도 또 심차게 불렀는데도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독창으로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가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제가 이제 하는 그 음이 이제 확실하게 들릴 테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제가 저는 기적이라는 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박사님께서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저기 들려주시는 그 깊은 기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이지 같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의 어떤 기도와 힘찬 이곳의 그 분위기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큽니다. 이거 하나만 얻더라도 그 외에 그것을 갖다가 제가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저 벌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세상 가는 대로다가 쫓아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육지단이 정말로다가 아 봄에 3월 29일에 와가지고서는 아마 오늘 떠나게 되니까 봄을 송두리째 제가 삼키고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갔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일장 충동이다 그랬지만 일장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곳에 와가지고 긴 꿈, 아주 짧은 꿈을 갖다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제가 꾸고 가고 있습니다. 이 꿈이 깨질 않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분 역시도 이곳에서 치유받으시고 좋은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갖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밝은 웃음으로 다 웃음 짓고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양 박사님이나 사모님 그리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